네, 어제 저녁 올림픽 공원에서는 조용필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공연에 간 팬들은 와, 역시 조용필이다. 역시 가왕이다.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백은영 기자입니다. 무대 바로 앞자리부터 맨 뒷줄까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찬 올림픽 체조 경기장. 콘서트장은 시작 전부터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드디어 가왕의 등장. 첫곡 첼로가 시작되고 조용필이 무대에 들어서자 팬들은 일제히 기립하고 뜨거운 함성을 쏟아냅니다. 10년 만에 신곡을 발표한 조용필은 세대와 성별을 초월한 관객들과 함께하는 거대한 합동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여행을 떠나요, 고추잠자리 등 과거 히트곡에서 바운스, 헬로 등 신곡까지 3시간 넘게 계속된 무대였지만 조용필도 팬들도 지칠 줄 몰랐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유튜브에서 화제를 모았던 인천 신흥초등학교 어린이들이 클래파스로 구현 만든 바운스 뮤직비디오가 등장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10년 만에 신곡으로 장식된 가왕의 무대. 팬들에게는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편의 시간 여행이었습니다. TV조선 백은영입니다.